언덕위의 집 반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덕위의 집은 아르페지오 형식으로 치고자 합니다. 산토끼 할때 약간의 개명을 치면서 오른손 사용하는 법을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을 빼시고 툭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가 보일동 말동 약간 돌려주셔야 됩니다. 손목이 기타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서 치시면 안 됩니다. 툭 떨어집니다. 한 7cm가량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엄지가 들어갈 때는 사운드홀의 중간 정도에 삐딱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손들이 기타에 붙어 있거나 기타 줄을 붙여놓고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가 칠때 줄을 맞출 때는 손목을 낮추어서 노릇으로 쳤지만 이런 아르페지오 반주를 할 때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고 밑에 줄에 닿지 말고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기타 머리 쪽으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게손 위에 중지가 절반보다는 못하게 약간 구부려서 올라탑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손가락이 중지 옆에 붙는데 이 약지는 조금 더 펴서 손이 점점점 길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살짝 구부립니다. 손목도 마찬가지로 구부리게 됩니다. 꼭 포크레인에 흙을 떠듯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세 손가락 이 끝에 힘을 줘서 약손가락은 맨 아래 줄, 중지는 2번 줄, 집게손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사운드홀에 가장자리 근처에 붙이게 됩니다. 이세 손가락이 줄을 동시에 위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엄지가 한번 치고 그 순간에 손이 붙어서 세 줄을 동시에 걸고 뒤쪽 방향으로 두 번을 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대충 손 전체를, 이줄 전체를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야무지게 걸어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세음이 균등하게 소리가 날수 있도록 야무지게 걸어서 잡아당기셔야 됩니다. 손 동작은 크게 하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힘을 줘서 소리가 야무지게 나오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오른손만 보시다 연습하시고 나중에 좀 되겠다 싶으면은 음지가 한 줄씩 바꿉니다. 그러니까 4분 줄갈 수도 있고 5분 줄갈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6분과 5분 줄만 먼저 바꾸면서 연습해 봅니다. 오른손만 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 연습이 끝났으면 이제 왼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와 G7 바꾸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C 코드, G7 코드. 자, 이 코드를 우리가 알지만은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르페지오를 하시다 보면은 다음 코드로 바뀌었을 때 베이스 음을 엄지가 쳐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C 코드에서 5분 줄을 치게 됩니다. 엄지가 5분 줄을 치고 밑에 두 줄을 두번 치게 되죠. 이 다음에 이 2분과 3분 손이 먼저 위로 똑같이 올라가면서 6분 줄을 칩니다. 그 다음에 1분 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두 번을 치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C에서 바로 이 동작이죠. 엄지가 6분 줄을 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5분 줄입니다. 2분과 3분이 동시에 위로 올라가면서 6분 줄을 치게 됩니다. 자, 이게 되고 나면은 집게 손이 재빨리 내려갑니다. 두 번을 치죠.
자, 연속으로 보면은 자, 이제 G7에서 C로 갈 때는 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내려가면서 5분주를 치고 난 다음에 1분이 올라오면서 2분을 치게 되죠. 보기엔 쉽지만 매우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쳐놓고 나서 잡거나 아예 안 잡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잡는 것과 동시에 엄지가 쳐주셔야 됩니다. 방금 한 동작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작으로서는 G와 G7 바꾸는 것입니다. C와 G7이 되고 난 다음에 G와 G7을 할 수 있는데 G를 잡는 방식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G7 가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새끼손으로 맨 아래를 잡아주고 약손이 맨 위를 짚고 2분이 그 다음에 5분주를 짓는 것이죠. 이런 G가 있는데 현재 이 노래에서 이리 질 수 있는 분들은 이 코드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가르쳤던 이 G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되고 와서 6분주를 치고 되고 C와 G7에서는 음지가 바뀌었지만 G와 G7에서는 음지가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